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2천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